뜨거운 토요일입니다.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. 현재 남부 대부분 지방과 충북 일부 지방에 폭염특보가 오늘도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현재 밀양의 낮 기온이 35.4도로 가장 덥고요. 서울도 31도 선까지 기온이 올라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무더위도 곧 쉬어가겠습니다. 장마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비구름이 서해상으로부터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인천과 일부 남부지방에는 약하게 비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. 점차 비 내리는 지역이 확대돼서 밤에는 중부 대부분 지방, 또 내일은 전국으로 비구름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내일까지 내릴 비의 양은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30에서 80mm, 전북과 경북지방 10에서 40mm, 동해안과 그 밖의 남부지방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. 오늘도 밤사이 남부 곳곳에는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. 대구 아침 기온이 26도, 전주는 25도 예상되고요. 그 밖에 서울 24도, 강릉은 23도로 내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. 내일 한낮에는 중부지방 폭염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서울 27도, 대전 31도 예상되고요. 하지만 호남지방은 전주 33도, 광주도 33도로 내일도 꽤 무덥겠습니다. 다음 주에는 장마 전선이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면서 비를 뿌리겠고요. 특히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